잘 먹을게요. 슈퍼 금방 갔다 올게요. 나이 차가 스무 살 넘게 나는 두 자매는 각각 기름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 시집 온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잘 웃었네요. 제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아이고, 세 자매 모두 이 골목에서 기름집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매들이 모이게 된 건 큰 언니 덕분이라 그래요. 하니까 언니하고 좀 멀어지니까 언니가 시집 가고 제가 태어나서 저 어렸을 때 큰 언니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언니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언니가 장사를 해서 가끔씩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언니가 되게 좋은 건강한 청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두 할머니, 두 할아버지, 아니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이제 두 분? 지척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안쓰러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배가 또 땀 흘리고 있으면 땀 흘리니까 또 속상하고 또 일이 많을 때는 또 힘드니까 또 속상하고 좋은 점도 있고 참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라는 건 서로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좋은 점은 힘이 돼줄 수 있어서 저희 가게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를 뛰어와서 가져가고 여기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 가게 와서 또 빌려도 가고 그런 거 같아요. 네, 두 사람은 기름골목에서 진짜 자매가 되어가나 봅니다. 참기름 냄새 대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저녁 무렵.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손님이 뜸한 날이면 이렇게 한 번씩 모인다 그러네요. 그냥 시간 나면은 뭐 그냥 오늘 타고 내일 타고 그냥 계속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저연적인 게 없고 그냥 기분 내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먹고 하는 건 또 잡숫하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 잡숫을 좋아하지. 아니 좀 이따 찍고 이거 먹어. 네. 넣고 해. 근데 이게 식구들처럼 이렇게 이웃 사촌에 사촌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부담 없이. 얼마나 좋아. 심하잖아요. 전부 각 개개인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돈 많으실 거다 가지고. 아니 진짜 얼마나 좋아. 이건 농사 진 거요. 네, 이거는 상품. 이거 누구 낼 거야? 예? 지긴다. 아이고 맛있겠네. 가게 문을 열면 선의의 경쟁자가 되지만 영업이 끝나면 좋은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어서오세요. 막걸리 소주. 정성스레 고기쌈을 싸던 사장님. 어머, 갑자기 쌈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 또 부인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아, 일한다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도 넘치는 이곳. 이 골목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건 참기름 때문이 아니라 오가는 정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주 몇 병 갖고 왔어요? 소주 세 개 가지고 이제 나 혼자 모두 세 병 먹겠지. 따뜻한 골목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 기름골목의 정적을 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이곳을 다녀간다는 사람들. 가게마다 쌓여있는 깻목을 수거해 간다네요.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니 이제 하는 이제 공장으로 나가요. 공장이다 하면? 사리공장. 사리공장? 네. 아. 네네. 작업은 날이 밝아서야 끝났습니다.
깨는 기름으로, 깻먹은 사료로 버릴 게 없습니다. 기름골목 사람들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골목길 가득 깨소금 냄새로 채우려면 오늘 하루도 바삐 서둘러야 합니다. 안 빠지게 하려고 이거 두 장씩 하시는 네네. 거예요? 왜냐면 허니니까 죽이신 분들은 안 빠지니까. 식당에 나갈 들깨를 껍질 벗겨 곱게 빻아야 하는 작업. 처음 기름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멋있게 출근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깨가루를 뒤집어 써도 좋은 어엿한 기름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실내 동물 쪽에 계속 있었으면 뭐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그 여유랄까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거는 못했겠죠. 그래도 시부모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거 잘하려고 노력해요, 시부모님한테. 기름골목이 제일 한가한 건 점심시간입니다. 이곳의 시계는 멈춘 듯 옛날 그대로인데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갑니다. 골목 한쪽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네요. 모임 이름이 있다는데 뭐라고 하셨죠? 꽃봉오리라고 해요. 꽃다운 나이에 기름집에 시집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이자 동료들입니다. 진짜 많이 늙었다. 기름집에 시집와서 진짜 많이 늙었다. 네 지금 저기요. 내가 지금 옷방 앞에서 할 소리니 지금 기름집으로 시집 와서 많이 늙었다고. 시끄러. 반평생 아닌가? 아니 이게 한참 선배라고. 아니 반평생이 반평생을 기름집에서 일을 했잖아. 그렇지. 행복인 줄 알아. 싼 데 시집 가서 봐. 그 언니 참기름 짜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쁜 거야. 이런 피부 있어? 맞아. 30년 일해서도 이런 피부 있냐고. 그래. 참기름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 일하려고 진짜 예뻤었어. 일하려고. 저렇게 항상 모여서 나누시는 거 보면 예. 이 시장 골목이 참 살맛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동네 아줌마들 지리게 여기는 이 단합을 떠나서 역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름집 업종을 하더라도 이제 우애가 좋아요 항상.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경쟁은 손님을 오면 뭐 서로 잡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 자기네 손님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유치를 해지 남 손님을 뺏으려고 들진 않아요,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기하고 흠 잡는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게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수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건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우리 3학년짜리 손주가 저금 해보고 밥 안 비벼 꼭 나보고 나와서 밥 비비래. 들기름에다 탁 계란을 부쳐. 들기름에다 계란을 부쳐갖고 간장을 넣어갖고 참기름 치고 깨소금 넣고 비비갖고 주면 그렇게 맛있거든. 근데 그렇게만 주더래. 저녁 보는 거 나보고 나와서 할머니가 비비래. 엄마 보고 비비더라지라고 뭐. 엄마는 맛이 없대. 손자가 좋아하는 참기름 들기름을 사기 위해 서울에서 먼 길 오셨다는 할머니.
손자 먹일 생각에 오늘도 할머니 가방은 참기